오케이. 그래서 넌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이 문장 끊을게. 보면 누가, 네가 무엇을, 숙제를 뭐 한다 하는 중이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에서 누가다는 너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너는 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두가 하다란 뜻이래, 그치? 그럼 doing의 뜻은 뭐래? 하는 중이란 뜻이래. 그럼 doing은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doing은? 알겠습니까? 얘가 있어야지 누가 다가 돼도, 얘가 없으면 하다시가 아닙니다. 너는 숙제하는 중이다. 그래서 뭐예요? You are doing? You are doing homework. 그래,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 일단 소리를 넣어야지. 레이크가 되도록. 오케이. 그래서 넌 숙제하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You're doing homework. You are doing homework. 그럼 넌 숙제하는 중이 아니다는? 나는 숙제하는 중이야. You are done. You are done doing homework. 너는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죠. 넌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You are not happy죠. 아, you not happy죠. 나는 you are not happy인 줄 알았네요, 여태까지 선생님은 잘못 공부했나 보다, 그치?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 am happy죠. 난 행복하지 않다는 뭐죠? I am not happy. 예. 이거 비동사 있을 때 규칙이 똑같지 않을까? 문장은 비동사가 있느냐? 하다시 두 더즈냐? 아니면 양념시냐? 그러면 비동사가 있을 땐 비동사 뒤에 not을 넣나 보네. 어? 비동사 아니야, 이거? 응? You have a 넌 숙제하는 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ou are not doing homework지. 모르겠어요. 무슨 don't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You are not doing homework 하면 넌 숙제하는 중이 아니다가 되겠죠. You are not 하면 된다고요. 어? 너는 숙제하는 중이 아니다를 지금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어? You are don't doing homework라고 그랬잖아, 도원이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어? 어떤 시니까 비동사 왔고, 비동사 있을 때난 너면 you are not doing 하면 된다고요. You are don't doing이 아니고요. You are not doing 하면 된다고요. 어? 너는 행복하다가 뭐예요? You are happy고, 너는 행복하지 않다가 you are not happy잖아. 그러니까 you are doing에 난 너도 똑같이 you are not doing 하면 안 하는 중이다가 된다고요. 어?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 나는 숙제 나는 숙제하는 중이니는 뭘까요? 오케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좋죠. 너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아니,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하고. 너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여기서, 이쪽 뒤에서. 그러면,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는 뭐겠어? Are you doing homework? 그겠지. 넌 숙제하는 중이니 뭐다? Are you doing? be 동사 있으니까 you are not, are you? not을 집어넣을 땐 you are not doing 하면 되고 묻고 싶으면 you are, are you 하면 되는 거 똑같은 규칙이라고요. 됐습니까? Are you doing homework?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뭘까?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뭐라고?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는 나의 사촌 잭이야. He is my cousin Jack. 그럼 my cousin Jack은 내 사촌 Jack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질문을 My cousin Jack은 내 사촌 Jack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고 있나요? 누구랑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is he?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cousin Ja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의 부모님은 젊으시니? 그러면 뭐 묻는 말 만들기 힘든 너의 부모님은 젊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요 페런츠 영. 여기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영의 뜻이 뭐예요? 일단 선생님 물었는 거에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영의 뜻이 뭐죠? 뭐라고? 그럼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의 부모님은 젊다는 뭘까요? 이겠죠? 그러면 너의 부모님은 젊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부모님은 이게 유예요? Are you a parent young? 뭐라고요? Okay, 그냥 넘어가는 문장이 없어요, 지금. 문장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parents 대신에 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젊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they are young. Yes, they are. 젊지 않다면? No. No, they are. They No, yes, they are not.
너 대회 끝났나요? 응. 아, 갑자기 돈 틀었나요? 아니, are, they are에 not 넣으면 they are not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They are not young. No, they are not 줄이면 aren't. 예?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바로 할수 있길 바래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니? 오케이. 바로 만들어 볼래요? 아니면 누가 나부터 만들고 나서 할래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는 그 남자아이는 겁 많다. 그 남자아이가 겁 많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oy is the boy is the boy is covered. Covered의 뜻이 뭐예요? 겁많은 겁먹은이 아니고요. 겁먹었니가 아니잖아요. 겁많은 겁많은 무슨 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 남자의 겁많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The boy is here. The boy 대신에 he. 그러면 만약에 겁이 많다면? Yes, he is. Yes, he is coward. Yes, he is. 아니라면? No, No, he he isn't. 오케이. 뭔가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오케이. 무슨 규칙인지 다 배웠는데 이제 잊지 않도록 해요. 나는 학생이다. 도훈이 이거 연습할 때도 소리 내서 따라 해, 안 해? 응. 문장 익히고 할 때. 그냥 눈으로 보고 합니까? 소리 내서 따라 합니까? 응. 오케이. 그리고? 그래, student.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그럼 어디로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I am a 그렇죠.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He 그렇죠. He can be a doc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can be a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He can't be a doctor. 그런 거 배웠죠. 오케이, 계속해서. 아니, 아니야, 그는 겁 많지 않고 용감해.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그렇지.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그러면 그는 겁 많니? Is 그렇죠. Is he coward?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표현이었고요. 나 이건 됐고 다음 표현. 아니야, 그거는 달로 가지 않아.
No. 다음번에는 좀더 연습해와. No. Is it No, it go to the moon.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선생님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있다. 여기서 누가다는 누가 그것이 뭐한다 가지 않는다죠. 그것은 가지 않는다는 그것은 간다 라는 표현에 뭘 집어넣었어? 그럼 그것은 간다가 뭐야? 아니 선생님 질문에 집중해. 네. 내가 지금 그것은 간다. 네. 자꾸 딴 거 생각하고 있어. 너 도현이는 되게 이상한 학습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어? 나는 이걸 묻고 있는데 넌 엉뚱한 거 딴 걸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질문한 거에 집중해. 내가 방금 뭐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물었어? 저러고 있다니까. 어? 공부 못하는 비결이야. 어? 나는 그것은 간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그것은 간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It go to the moon. 나는 그냥 그것은 간다만 얘기했습니다. It go 하면 그것은 간답니까? 맞아요? It go 하면 돼요? 도대체 여태까지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go가 뜻이 뭐예요? 바다요. 그럼 무슨 시예요? 바다시.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근데 왜 it go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연습 좀 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연습을 근데 선생님이 재우가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도훈아, 우리가 뭘 배웠잖아, 그치? 그걸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간다고 어떻게 이 곱니까? 여러분들 준비됐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간다. 그래서 다시 그것은 간다. It does go. 응? It does go예요? 응? 그러면 그것이 간다가 뭐니까? 그것이 가지 않는다는 뭐겠어? 그러니까 도원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선생님 설명할 때 좀 들으라고. 어? 막 너 말하지 말고 제발. 그것은 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것은 간다라는 표현이 이 고스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not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not하고 합쳐서 doesn't를 만들지. 네. 그럼 얘는 갑자기 없어지냐? 아니요.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야? 어? 아니요, 그것은 달로 가지 않, 너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안 되겠다. 선생님 웬만하면 400 몇 개나 되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뭐 옛날에 했던 것들 선생님이 네 가지 규칙이 있다. 비동사 있는 경우 하다시라서 두 더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양념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지금 구성을 못 하고 있어. 어? 이게 한글을 딱 보면, 아, 이거는 비동사 들어가는 거다. 아, 이거는 하다시니까 둔지 더든지 생각해야 된다. 아, 이거는 양념시 위나 캔 들어가는 거다. 이거 생각하고 문장을 연습하란 말이야. 연습 좀 더 하고 오세요. 네.